안녕하세요. 박찬규 관장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탁구 영상 레슨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기본기가 탄탄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지만 게임을 하는데 포핸드롱은 언제 쳐요? 하느라는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오늘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공유하고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우는 게 탁구의 포핸드롱이죠. 정말 자세가 좋아야 되고요. 각도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볼을 잡아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낼리도 많이 해야 되고요. 정말 탁구의 기본 동작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포핸드롱만 봐도 알수 있을 정도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게임을 할때 포핸드롱을 언제 쳐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쳐야 되는지, 그리고 상대방에게 어떻게 하면 날카롭게 보낼 수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제 영상 설명 듣기 전에 좋아요, 구독 신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게임을 하게 되면 게임은 우선적으로 커트 서브와 커트,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브, 뭐 이런 위주로 게임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정말로 서브를 넣고 커트를 하고요. 상대방이 포어 쪽으로 드라이브나 공격을 했을 때, 그렇다면 여기서 그냥 대기만 하면, 디펜스적으로 대기만 하면 조금 이제 상대방한테 또두 번째 찬스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앞에서 붙어서 포핸드를 칩니다. 하지만 조금은 볼의 변화에 따라서 조금은 숙이기도 하고 들기도 하지만 우선적으로 앞에서 붙어서 포핸드를 그럴 때 많이 이용합니다. 디펜스 겸 포핸드롱을 치게 되면 이게 앞으로 밀어주는 이 임팩트와 볼의 반발력이 있기 때문에 공격적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자, 첫 번째 디펜스를 할때 포핸드롱을 이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내가 커트를 하고 게임 플레이 시 드라이브를 걸고 볼이 너무 빨리 와서 전진 드라이브를 빼지를 못하고 그냥 위에서 날카롭게 땅칠 때. 그때도 전진 드라이브 걸고 두 번째 포핸드롱을 친다. 연속 동작에서 내가 전진 드라이브를 걸지 못할 때 포핸드롱을 친다. 두 번째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무엇인가? 세 번째로는 이제 상대방이 횡이든 서브나 뭐 우횡이나 자횡 서브를 넣었을 때 내가 포핸드로 받아야 되는데 롱이겠죠. 포핸드로 뭐 드라이브로 받고 싶은데 이 스핀이 너무 많아서 내가 감당을 못할 때 돌아서서 각을 닫아준다거나 열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볍게 포핸드로 만들어준 다음에 다음 준비를 할 때, 이럴 때 어떻게 보면 리시브를 할때 포핸드롱을 이용한다. 세 번째죠. 그럼 이제 네 번째로는 포핸드롱을 강력하게 칠 적에는, 여러분, 포핸드롱을 강력하게 칠 적에는 일단 우선적으로요, 각도를 세우는 연습을 좀 하세요. 그런 다음에 맞는 순간에 딱. 자, 이 연습을 좀 해주시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쇼트의 강한 공격이 푸시잖아요. 예, 포핸드롱 푸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맞는 순간에 딱. 이런 공격은 이제 언제 하냐면요. 내가 기습적으로 상대한테 밋밋한 볼이 왔을 때 그냥 딱 잡아놓고 드라이브를 하게 되면 조금 이제 공간을 만들어서 좀 여유를 주게 되는데 맞는 순간에 앞에서 땅 때려버리는 거죠. 이럴 때 포핸드롱 푸시를 하는 강력한 포핸드롱이 있죠. 자, 어떻게 이렇게 보면 포핸드롱이 정말로 게임할 때 이용을 많이 하겠죠. 여러분, 탁구의 기본 동작은 포핸드롱입니다. 정말 이 포핸드롱을 열심히 하셔서 나에게 강력한 무기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자, 오늘 이 시간은 이제 포핸드롱과
뭐또 다른 기술도 있겠지만, 하지만 포핸드롱은 이러한 이럴 때 쓴다. 뭐 내가 정말로 다른 제가 지금 생각하지 못해서 다른 부분에 있어서 포핸드롱을 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지금 제 지식 속에 있는 이 탁구대 안에서 이 포핸드롱을 쓰는 방법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또한 가지, 백핸드 쇼트는 게임할 때 언제 이용하는가? 자, 이것도 거의 비슷한데요. 이 쇼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상대방을 포어사이드, 백사이드 갈라칠 때 상대방을 공략할 때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리시브할 때 많이 쓰죠. 횡회전 서브. 자, 이거를 뭐 자유회전은 좌측을 보고 밀어주고 우회회전은 우측을 보고 밀어주고 이런 식으로 쇼트를 많이 이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공격을 했을 때, 그럴 때 상대방 차분하게 내가 힘을, 그러니까 상대방의 회전이 많으면 내가 여기서 임팩트를 주면서 쇼트로 앞에서 따닥따닥 공략할 때, 그럴 때 쇼트를 이용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했지만 이 푸시, 쇼트를 하다가 상대방한테 강력한 임팩트로 푸시를 하게 되면 정말 이거만큼 상대를 정신없게, 혼란스럽게, 스피드하게 보낼 수 있는 공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되게 게임할 때 쇼트를 많이 이용하십니까? 다리가 다리를 좀 많이 포핸드로 많이 가져가지 못하시는 분들은 뭐 백핸드 쇼트를 많이 이용하겠죠. 뭐 백드라이브, 백핸드 롱 드라이브도 있기도 하지만 이번 시간에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게임 때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포핸드 롱과 백핸드 쇼트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가 포핸드 롱을 잡다가 볼이 갑자기 백사이드로 빨리 왔을 때, 내가 돌지 못할 때 적극적인 전진 자세에서 빨리 전환해서 어려운 백사이드로 깊이 왔을 때, 그때 쇼트를 이용해서 연결 동작을 만들 때도 쇼트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뭐 무리해서 돌아설 수도 있겠지만 조금은 내가 안전하게 플레이를 연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포핸드 롱을 잡을 때, 그때 쇼트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쇼트 같은 경우에는 전환 동작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첫째, 디펜스, 두 번째, 디펜스와 두 번째 전환할 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설명하는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 이러한 영상을 계속 받아보시려면 자 우선 좋아요, 구독 신청 눌러주시면 제가 앞으로도 좋은 영상을 많이 남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본적으로 포핸드 롱과 백핸드 쇼트가 연습을 열심히 해줘야 게임할 때도 많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뭐 고수분들이야 뭐 그런 거 내가 모르겠어? 뭐 아유 뻔한 거를 영상 남기는구나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영상은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남기는 거기 때문에 한 번쯤은 보시고 그래서 포핸드 롱과 백핸드 쇼트가 중요하구나라는 점을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게임할 때 쓸모없는데 왜 연습해요? 이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요. 포핸드 롱과 백핸드 쇼트의 그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져야 좀더 내가 세밀한 플레이를 할수 있다는 거이점 명심해 두시면서 오늘 하루도 I can do it, you can do it 힘내시겠습니다. 박찬규 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